오늘도 윽박이 파이팅 넘치게 해볼게요. 자, 일단 팬분들 포획트 바로 이제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. 드디어 진짜 말로만 했던 이 멧돼지 개쉐이를 잡을 수 있네요. 진짜 포획트는 진짜 잡힐 때까지 둘게요. 일단은 출발할게요. 아, 지금 마음이 급하네. 아, 예. 그러니까 이 포획트도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함부로 대여해주고 사고팔고 하면 또 불법이거든요, 이거를.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지정해둔 장소를 가가지고 이거를 대여해오기로 했어요. 살라 그랬는데 와, 너무 비싸. 그냥 두 개를 대여하기로 했어요, 두 개. 오, 도착했고요. 아이고. 짜잔! 이게 바로 포획틀이 개조된 거예요. 이거 두 개를 가져가요.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너무 커서 안 되고,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제 포터에 실리거든요. 초록색.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뭐야, 트랙터 있죠? 시간에 고모부님이 이제 트랙터 가지고 운반도 막 해준다고 하셨거든요? 뻥이고요. 이거 아닙니다.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통이에요. 야, 이제 우리 좀 주작방송 좀 하자. 나 이제 연기 잘한단 말이야. 야, 팬분들 일단은 이거는 뻥이고요. 짜잔! 여기 있어요. 여기 있는데, 얘는 조금 더 크고 얘는 좀 작고, 일단은 제 생각은 두 개를 빌릴 생각이거든요. 멧돼지가 근데 들어가기에는, 아니 여기는 시가가 들어가도 좀 좁을 것 같거든요. 이거 근데 산에는 못 들고 가는데요. 이거 밭에다가 해야 되겠네요. 밭에다가. 오셨다. 이거 근데 두 개를 붙여 쓰는 거야. 일단 두 개 실어 두겠습니다. 나이스. 두 개 딱이네. 포터 사이즈에 맞춤 제작이었나봐. 자, 이제 그러면 떠나자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고모님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. 너무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좋았어. 자, 위치 좋아요. 자, 이제 하나 더 설치할게요. 하나 더 따로따로 둘게요. 따로따로 요틀은 여기다가 두고 하나는 더 안쪽으로 두자고 고모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데, 장소는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. 왜냐면은 여기가 몇 주 전에 저희가 여기 와봤잖아요. 여기 와, 팬분들 방송하기 진짜 좋네요. 근데 이런 데는 없을 수가 없어. 맞다 확실합니다. 이거 봐봐, 이 정도는 돼야지. 와, 이거 한두 마리가 움직인 게 아닌데? 자, 여기 언덕까지 올라가고. 와, 설렌다. 씨부레 이제 진짜 하는구나. 내려주세요. 오케이. 저는 쫙 밑에 차 있죠. 차든 아니든 멀리 있겠습니다. 그래야 진짜 잡히니까. 아, 근데 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이게 멧돼지가 엄청나게 예민하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예민해가지고 이 카메라를 둘 중에 한 군데에 이렇게 박아둘 건데, 와, 이게 근데 진짜 조명을 안 켜자니 또 방송 카메라가 안 보이고. 그래서 일단 야투경은 메모리 찍을 거예요. 두희야, 나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너 목장에서 퇴근했어? 아니, 아직 퇴근 안 했어. 아, 다행이다. 야, 두희야, 나 오늘 멧돼지 잡거든. 멧돼지 트랙으로. 근데 이제 멧돼지들이 암컷 대소변을 되게 좋아한대. 그래가지고 나 암컷 대소변 좀 얻을 수 있을까? 아, 또 그런 게 있구나. 예스.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런 위험이 있어서 함부로 방출을 못한다네요. 그래서 이제 돼지 대소변은 패스. 근데 이해가 가네. 그냥 너 영역 표시에서 꼬시자. 내가 쌀 순 있죠. 내가 쌀 순 있지. 일단 저는 포획틀 앞으로 지금 갈게요. 포획틀 지금 앞으로 가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. 바쁘다, 바빠. 바쁜 게 좋은 거지. 일단 가방 하나 멜게요. 왜 메냐면 간지 나잖아. 가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. 와, 개 잘 보인다. 일단 팬분들도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살짝 보이죠? 이게 지금 나무고요. 지금 여기 까만 점 하나 보이시나요? 이 까만 점 하나가 뭔지 모르겠네. 일단은 이게 성능이 되게 좋은데 들고 있기가 빡세요. 이거 구두 잡기가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녹화를 시킬게요. 녹화. 근데 이 까만 색깔이 그 열기가 느껴지는 거거든요. 열기. 일단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위로. 자, 가자.
자, 여기 있죠. 돼지가 일로 만약에 내려왔어요, 뱀으로. 일로 내려오면은 제가 지금 돼지예요. 이 안에 맛있는 거 있네? 하고 머리로 밀고 지가 이렇게 들어가요. 충분히 밀고 들어가거든요.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잖아? 문이 이렇게 닫혀요. 문이 닫혀가지고 여기에서는 절대 문을 못 여는 시스템이에요. 얘가 이렇게 자빠져도 얘는 열리지가 않습니다, 여기에서.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야 씨가 왜, 야 씨가야 이거 왜 잠가놨냐? 돼지가 잡혔으면은 이쪽에 앞문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. 야 씨가야 너 언제 오냐? 혹시 근처 사시는 분 없죠? 나도 말할 수 없지. 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들어서 나가면 돼요. 천천히.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. 나는 사람이고 똑똑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.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뭐 따로 할 거는 그냥 문 잘 잠갔는지, 그다음에 그냥 이 안에 뭐 고구마랑 이 안에다가 막걸리 막 뿌려놓으면 되고. 짜잔. 지금 여기 왼쪽이 포획틀이거든요. 자, 이제 팬분들, 우리는 이제 차로 들어가서 이 핸드폰을 고정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. 오케이, 이 정도면 빨간 불빛도 다 보이게. 뭐 나올 때 녹화부터 꼭 눌러야 돼? 빨간 거? 오케이, 좋아요. 우리 매니저 쓰이. 진짜 이 돼지 새끼 왔다 갔다가만 해줘도, 아니면 고라니 한 마리라도 지금. 아, 머리가 길어 보였어? 내가 모자 쓰고 있어서 그런가? 뭐가 움직인다고 어그로 아니야? 진짜 움직여? 왼쪽이요? 오른쪽이요? 나 움직이는 거 안 보이는데?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어그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. 뭐 이 정도 어그로는 귀여웠다. 라고 해드릴게요. 귀여웠다. 콱만 세이브래. 뭐가 또 어야? 뭐 나온다고? 오른쪽 위에? 오른쪽 위에 진짜 있네. 있다. 레전드 빼면 여기 옵니다. 여기. 그럼 대박입니다. 와, 근데 뱀분들 사이즈가 좀 큰데요? 그걸 내려와라. 그래, 내려와. 오케이, 내려옵니다, 뱀분들. 내려옵니다. 제가 이거 밑에 평지 길목에 뒀거든요. 와, 뱀분들 일단 다 내려왔고요. 두 번째 더 설치한 쪽으로 내려갔어요.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뒤에 하나 있거든요. 뒤에 저랑 거리가 정확하진 않은데 700m 앞쪽에 있어요. 그래서 내 목소리 안 들려. 아니 나 지금 나 700m 뒤에 있다니까. 알고 있어도 닥치라고? 아 왜? 아 그냥 닥치라고? 알았어. 와, 이걸 어떻게 들어요, 바보야. 알았어. 팬분들 알았어. 그냥 조용히 할게. ASMR.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페트병 뚜껑 사는 소리. 아 조용히 하라고. 알았어. 일단은 고라니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당장 나대지 말라고요. 이해하겠습니다. 왼쪽에 온다. 이 새끼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형님들, 근데 저 오줌 매려워서 차에서 내리고 싶은데 차 문 열면 소리 나서 도망갈 것 같은데요. 그냥 바지에서 할까요? 나 오줌 매려운데. 가지마. 야, 가지마. 두 마리야, 두 마리. 와, 여기 야생동물 진짜 많네. 지금 풀숲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지금 풀숲 왔다 갔다. 잠깐만, 왔다 뱀들 왔다. 근데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. 내려가서 야투병 한번 볼게요. 팬분들 방금 봤죠? 고양이 존나 귀엽네. A few moments later. 예, 맞아요.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 다른 덫 확인하러 갈게요. 일단 실패. 두 번째 철장에 잡혔으면, 아니 안 잡혔을 거야. 하루 만에 잡는 거는 로또 3등급이야. 지금 덫 첫 번째가 여기 있고, 아까 여기까지는 왔었거든요. 고라니가 여기까지는 왔었는데 일로는 안 가더라. 일단 이거 첫 번째 그냥 잘 있고요. 일단은 두 번째 거 볼게요. 두 번째 거 또 안 잡혔네.
그래도 오늘 못 잡은 거는 꽝이 맞지만 오늘은 그래도 평소랑 다르게 멀리 잠복 근무를 해서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찍히긴 했어요. 이거는 계속 잡힐 때까지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가자. 자연의 왕 방송 해야지.